예전에 동물농장에 나왔던 다롱인데요. 벌어졌거든요. 임신을 한 것 같더라고요. 좋은 가족이 이제 그 입양을 결정했고요. 다행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친구가 있어서 마음이 좀 더 놓입니다. 다로이가 낳았던 9마리 아이들 중에 한 마리예요. 저희 집사람이 평상시 그 유기견을 좀 이렇게 입양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늘상 저한테 많이 했어요.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 다롱이를 보게 됐고요. 몇 번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같이 산책도 좀 하고. 다롱이가 엄마잖아요. 그래서 애기를 메롱이라 지었어요. 메롱이라 지었어요. 너무 웃기죠? 메롱이하고 다롱이를 위해서 우리 옥상 공간 전체를 쓸 수 있게 그렇게 제가 꾸몄습니다. 메롱아. 메롱아, 메롱. 그렇지. 자. 와. 아, 예. 다롱이가 이제 상처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고요. 우리 오래 같이 행복하게 살자.